자, 화상 봅시다. 자,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. 과정 운영 가면 요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. 업로드 했어요. 널스윈드 설치 방법이에요. 여기 가셔가지고 파일 열어보세요. 여기 create object 있죠? 그 다음에 data insert 있죠? table drop 있죠?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돼요. 책 보시면은 널스윈드 뒷부분에 있어요. 널스윈드 여기 보면 147페이지네요 테이블 설명도 있고요. 이알디도 있고요. 문제 있어요. 문제들 풀어보세요. 여기서 할 거를 정리해 드려 볼게요. 오늘 시험지를 거둘 예정이고요. 1번 시험지 제출. 2번 널스 윈드 3번 발표 예전에 테이블 발표하라는 거 있죠? 데이터베이스 발표 4번 은행 프로그램 좀 외워서 짤 수 있도록 해보세요. 은행 프로그램 제작 그것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. 은행 관리 프로그램 있죠? 아마 프로그램이 책에 답안이 같이 있을 거예요. 어려우신 분은 보고 하시고 책 몇 권 더 보시고 지금 더 진도 나가면 뒤에 못 따라올 것 같아서 이거 마무리하고 가는 거예요. 오늘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이거 좀 아시는 분이 이거 마무리하시고 이거 프로그램 남는 시간 틈틈이 빨리 좀 해보세요. 우선순위를 뭐 이걸 제일 먼저 두고 하세요.
자신감이 생겨야죠. 우리 문제 푼 것들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. 풀어보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. 그런데 모르는 거 있으면은 바로 물어보지 마시고 문제 쭉 풀어요. 빼놓고 풀어요. 빼놓고 다 풀고 나서 새로 확인해 보세요.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챗GPT 한번 돌려보고 이해 안 되면 부르세요. 자, 이렇게 오늘 진행할 예정이에요.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 준비하세요. 일단 저는 다음 시간부터 시험 찍었고, 그 다음에 시험 찍었고, 그 다음에 발표 한 명씩 불러서 발표할게요. 오늘 내일 서둘러서 할게요. 서둘러서.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할게요. 자, 필요한 거 찾아서 합시다.